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친박 대 비박 대결 구도로 짜여졌습니다. 본선 경선에 오른 김진태 의원이 오늘 도청 브리핑룸에서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.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자유한국당 대선행 본선 경선은 친박근혜 개인 김관영 경북지사, 김진태 의원, 이인재 전 경기지사 3명과 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경남지사와의 대결 양상입니다. 자유한국당 대선 본 경선에 진출한 춘천 출신 김진태 의원.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성공개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. 레고랜드, 오색 케이블카 사업도 꼭 성공시켜 동북아 관광 허브 조성, 철도와 도로, 항만 등 강원 SOC도 확충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오색 케이블카. 이것도 지금 환경 영향 평가 때문에 좀 지금 바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좀 바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지난해 총선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는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김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도청 앞 광장에서 지지 모임을 가졌습니다.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진행될 권역별 비전 대회와 토론회를 통해 대선 경선 4명을 대상으로 자질과 정책을 검증합니다. 현장 투표 50%, 국민 여론조사 50%를 더해 오는 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. 김진태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 당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지사를 뛰어넘어야 하는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. 김 의원이 홍준표 지사를 넘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.